제가 먼저 몇 말씀 여쭐게요. 기준님네도 성씨는 모르겠는데 집안 뭐랄까 집안 어른들도 좀 많이 복잡하고요. 서열들이 그리고 일종의 우리 가물이라고 하죠. 신감을 그런 끼도 상당히 많으신 집안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준님 꿈 같은 거 잘 꾸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신의 기운들이 대물림 되는 집안에서만 느끼고 있고 또 하나가 문서를 뭘 잘못 잡았나 봐요. 아니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속을 새기는 형국으로 비춰지거든요. 연세 어떻게 되세요? 저예 57번입니다. 성씨는요? 창영조갑니다. 창영조씨? 네. 생일은 생일 달만 얘기해 보세요. 4월달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잖아. 딱 영락 없이 거기다가 금년 들어서면서 괜히 불안불안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올해가 조금 더 편한데 그 전에보다. 아저씨는 몇 살이세요? 57년. 동갑? 네. 성씨는요? 의형 예씨. 예씨? 예. 시어머니 쪽이 신이 강하세요. 시어머니 쪽이. 그분, 그럼 남편분은 생일이 언제세요? 우리 신랑님. 생일? 7월. 7월이에요? 음력? 예. 그러니까. 어떻게 치면은 신랑분은 저 같은 이런 박수부 무당인 거고, 예. 우리 기준님은 보살인 거고, 무당인 거고, 그런 분이 사실인 거예요. 흔히 예. 평생을 어떻게 보면 찌그덕 계속 그렇게 부딪히셔야 되는 거고, 남편 잘 계세요? 집에 없어요. 바람이 나 있는 형국이거든요. 집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 사람 때문에, 아닌 사람 때문에 속을 썩으셔야 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바람도 작년부터 세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13년 됐어요. 13년 됐어요? 그럼 왜 그런 이혼도 안 해줘요? 선생님 제가 못 믿었어요. 보세요. 작년부터 우리 기준님 칼데라는 수전이고 몸도 불편하잖아요. 금년 들어서는 또 이제 성주라고 제 유튜브 보셨죠? 예. 성주 운이 또 4년짜리 성주 운이 들었잖아요. 예. 기준님 같은 분들이 우리 무당 갈세하지 못하듯이 기준님 같은 분들이 좀 조상한테 빌고 사셔야 돼요. 근데 돈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요 청구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네. 꼭 좀 해보세요. 네. 거기도 뭐 근처에 인근에 절이 있어요? 예. 네. 그럼 그 절에 산신각에 좀 가세요. 그 조그만 절이라가 산신각 없고 갈라가 우무사 가야 되거든요. 오래된 고목 있죠? 예, 예. 집 앞에도 있습니다. 오래됐죠? 예. 거기다가요, 지금 떡 좀 사다가 올리고 막걸리 한 병 좀 떠놓고 그냥 비세요. 저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다 잘 살게 좀 해달라고. 예. 그냥 비세요. 그렇게 오래된 고목들이 그 고목에가 신이에요. 신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맨 힘으로도 맨날 빌거든요. 지나가면서요. 꼭 좀 떡 좀 사다 놓고요. 예. 그리고 이왕이면 시루떡도 찰시루떡, 예. 찹쌀로 한 찰시루떡 좀 사다 놓고, 그리고 뭐 사갑에 뭐 참외라도 한 개씩이라도 모듬으로 올리고, 막걸리 한 잔 딱 그 크게 따라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아갖고 바로 집 앞이라서 제가 눈이 있어갖고 제가 좀 그러기 곤란한데, 혹시 밤에 해놨다가? 밤에 해도 되고요. 새벽에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잠깐 하시고 치우세요. 그러니까 집 앞에 그렇게 큰 신이 계신데 그분들만 위해도 어떻게 보면 잘 살아실 거니 집 앞에 계신 그런 고목들, 괴목들 그런 분들이 거기가 신이거든요. 저는 맨날 지나가면 할부지에 저 좀 살려주셔서 맨날 극하거든요. 맨 입으로 하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뭐라도 바치고 하셔요. 그 맨 입으로 하면서 맨 입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저기 옥수 시골이거든요. 거기에다 4년짜리 우린이 크게 들었어요. 그게 뭐 애들 아빠도 아마 거기하고는 아마 못 살지 싶은데요. 아 그래요? 네. 참 속도 좋아요. 그런 마당에 시어머니 모시고 있는 거 보면. 모시고 있는 게 제가 언제 삽니다. 왜 도장을 안 찍어준답니까? 돈 주기 싫었어요. 아니 작년에 큰 신우가 돈 우리 딸 하나 있거든요 제가요. 딸이 몇 살이에요? 23살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지금 용띠입니다.
딸도 많이 빌어주세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빌어야 될 텐데요? 딸 하나 비는 게 제 적은데, 일인데, 방법 밝혀주시죠,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그 괴목에다가 대고 빌으셔야죠. 예, 그러면 다 됩니까? 딸도 됩니까? 그렇죠. 예. 자기가 열 달 배 아파서 낳은 딸이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도 걔 아이도 3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많이 빌어주셔야 되고, 많이 빌라는 얘기는요. 예. 강한 엄마, 강한 아빠 사이에서 나온 아이예요. 그러니까 예. 더 강해갖고 나옵니다. 신강은 팔자가 세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많이 빌어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 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선생님. 매일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드기마야 꼭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좀 해서 올리고. 선생님 날짜는 언제 정도? 초3일 하세요. 초3일. 예, 초3일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예. 올려놓으셨다가 치우시고. 그리고 뭐 시어머니부터 기준님 그다음에 딸내미까지 세 식구 좀 빌어보세요. 예. 우리 시어머니는 저를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딸라서요. 그리고 예. 딸라서요. 시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돼요? 82예요. 뱀띠예요? 예. 미련하대요, 본인 보고. 맨날 미련하다고 안 해요, 시어머니가? 저 듣는 데는 안 갑니다. 우리 신랑이 딸 낳았어요. 아들 하나거든요. 그래, 저 억수로 미워합니다. 신우들하고 다 해. 그러니까 딸 낳았으니까 그러죠. 아들을 낳았어야죠. 그거 제 마음대로 됩니까? 정성이라도 좀 드리고, 진작에. 그리고 좀 조상하고 삼신한테 좀 많이 했으면은 아들을 무조건 볼라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버티세요. 이제까지 한 거. 예. 나가서 뭐 뾰족하게 뭐 일하시거나 뭐 돈 버실 게 없잖아요. 예. 그럼 버텨야죠. 그래도 그쪽 지역에서 그래도 농사 같은 거 많이 지시나 봐요, 집안이. 예, 예. 궁금한 거 물으세요. 아, 선생님 아까 이제 거기하고 못 산다 하니까 답이 정해지십니다. 참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니, 거기하고 아마 금년에 그 애들 아빠도 애 아빠도 아마 돌아오는 형국일 겁니다. 아마 거기하고 원래 선생님. 거기하고 못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오겠죠. 어디 있어요, 지금? 경산이요. 바로 미치네요. 예. 거기 같이 사는 여자는 몇 살이랍니까? 56, 양띠. 생일은 12월 달. 그 여자한테 많이 뺏기겠네요. 많이 뺏기고 살았습니다, 이제까지요. 네. 많이 뺏기고 사네요. 근데 서로 거기서 쌍수가 바람이 들어오는 형국이니까 금년에 굉장히 싸울 겁니다, 아마 거기. 저거 자기들 둘이에요. 저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네. 사네, 못 사네 할 겁니다. 아이 보기 안 미안하대요? 안 부끄럽대요? 얼굴 살면필하니까요. 조금 더 늙어야지. 좀 더 늙어야지. 철 날 겁니다. 철 안 나지 싶은데, 저는. 쉬운 말로. 시어머니도 어떻게 보면 한통속이잖아요. 예, 예. 그 집 식구 다 똑같이. 쉬운 말로 시어머니도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경우라는 것도 있고. 어른이 돼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해야 돼. 아들을 낳고 딸을 낳건 간에 손녀가 분명히 그 사이에 있는데 거기 그 여자는 저게 뭐야. 그러니까 애들 아빠가 그 집 애들 키워주는 격이에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 아들 하나 있거든요. 33살짜리에. 그는 다 먹고 살도록 하고 우리는 맨날 거지. 우리가 거꾸로 됐다니까요. 걔들은 볼조처럼 살고 우리는 첩처럼 살고 이렇거든. 아무튼 벌이란 건 받을 겁니다. 신이 계시고 조상이 계시니까 못된 짓 한 거에 대해서는 벌을 받을 거고요. 그 시어른도 아마 많이 혼나실 겁니다. 늙어가면서 자기의 아무리 딸이 다섯 있다고 해도요. 병 걸려서 누워있으면 누가 수발합니까? 며느리가 해야죠. 딸들이 와서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선생님, 몇 년 전에 집에 어머니 시어머니 사시는 집이 불나가 폭삭 망했어. 완전 폭삭 불이다가 주저앉았었거든요. 그리고 새로 이제 집을 해갖고 지금 어머니 혼자 사시거든요. 그것도 벌전입니까? 그러죠. 불이 우리 친정아버지 재산에 불이 확 났거든요. 그러죠. 그것도 지죠. 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래 살게 하실 거예요. 자식 중에 하나 가슴이 아느라고요. 자식 중에 하나 먼저 보낼 겁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가요? 신우들이 다 남편보다 위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둘이는 위고에 나머지는 다 동생들이거든요. 둘은 몇 살이에요? 위인 사람들. 60하나 58. 60하나는 범띠고. 예. 뱀띠고 그러네요. 예, 예. 뱀띠가 그게 여시네. 둘째가 여시라고요. 백여시라고. 그냥 보기는 좋은데. 우선 보기는. 아래도 토요일날도 거기 갔다 왔거든요. 어머니 생신이라 갖고 거기서 생일하고 내려왔거든요. 예천에서. 아무튼 그 계목 그 앞에 그 느티나무 수령이 오래된 나무 보호수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잖아요. 아직 보호수로는 지정 안 됐고 하여튼 고목이라서 양도 치고 뭐 하여튼 좀 우리 그 위에 동네에 어떤 부자 아저씨는 1년에 한 번씩 말 탁주병 이만큼 한 박스씩 사가 와가지고 거기다 올리고. 예. 그러니까요. 그분은 뭘 할 줄 아는 분이에요. 그렇게 빌고 사세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정이 조상들한테 뭐 재라도 지내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없을 때는 그렇게라도 빌리면 어떻게든 뭐 살 일을 알려주시고 도와줍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딸은 괜찮겠습니까? 삼재잖아요. 예. 아이 생일이 몇 월 달입니까? 8월 10일. 재봉은 있습니다만 아이가 너무 그러니까 누구 남자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서울에 있고 저는 여기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남자 천천히 만나라고 그러세요. 왜냐면은 아빠한테 질린 것도 있지만 지금 삶이 싫거든요. 지금 네. 사는 게. 그러니까 누구 하나 생기면은 결혼이라는 거를 피난처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천천히 만났으면 좋겠어요. 서른 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객지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엄마가 관리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꼭 거기 계목에 느티나무에다가 꼭 딸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고 좀 비세요. 그런 식으로. 예. 선생님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그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형편이 나아지시고 그러시면은 남들 하시는 뭐 정동 뭐 조상들한테 굿도 좀 해보시고 일단 그럴 것만 해도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제 앞으로 건강은 어떻게십니까? 몸 관리 잘해요. 내장계통, 부인병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농사 많이 농사일해요? 왜 이렇게 뼈다구가 안 좋아요? 언제 다 아파요, 선생님? 몸 관리 잘하세요. 누가 돌봐줄 사람 없습니다.